그럼 컨센서스가 없다는 것,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했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컨센서스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잠재 조건. 왜 우리가, 왜? 글자가 너무 작네요. 다시. 왜 우리는 컨센서스를 필요로 하는가? 서스를 필요로 하는가?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왜 컨센서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컨센서스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블록체인은 컨센서스에 이르는 방법론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 블록체인 그 자체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의 한 가지 방법론이고, 그죠?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블록체인은, 다시 적을게요. 체인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체인지 매니지먼트의 한 가지 방법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 중요한 말입니다. 방법론이고, 그리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의 한 가지 방법이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이르는 방법론으로서 컨센서스에 이르는 방법론 혹은 컨센서스에 이르는 방법론, 좀더 좁게는, 넓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고, 좁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여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뭐 없다 하더라도 이해는 될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어떤 이해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컨센서스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왜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전제가 뭐예요? 컨센서스의 전제가 뭐냐는 거죠. 서서의 전제 조건. 전제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거는 데이터 중에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입니다. 가짜가 없다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가 진짜라면은 우리가 컨센서스에 이를 이유가 없죠.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면은 진이 진짜와 가짜를 판단할 여부를 우리가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죠? 만약 모든 데이터가 진짜이고 모두가 진실만을 얘기한다면은 이야기 말한다면 그러면은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 없어요. 하지가 탐지기가 불필요하죠. 그러면 블록체인 자체는 방법론이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란 말이에요. 거짓말 탐지기. 블록체인은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만약에 모든 데이터가 진짜이고 모두가 진실만을 말한다면 거짓말 탐지기는 불필요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컨센서스가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 당연히 보팅도 불필요하고, 당연히 보팅도 불필요하다. 당연히 마이닝도 불필요하고. 또 불필요. 필요하지 않자. 않다. 불필요하다는 말보다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좀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네요. 이게 오픈에시입니다. 오픈에시는 모두가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하는 코딩 방법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모두가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전제하는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아무도 위조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 말은 아무도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아무도 성적 증명서를 위조하지 않는다. 아무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리바이 그런 거죠. 아무도 알리바이를 위조하지 않는다. 이런 이 말이 끝도 없이 이어지죠. 끝도 없는 이런 전제 하에서 오픈에시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해요. 그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잖아요. 온갖 종류의 범죄가 날뛰니까 그런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애시당초.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불가능. 그런데 이거는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니까 위조하지 않는다를 말을 좀 바꿀 수는 있어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수성적 증명서를 위조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여기 핵심입니다. 이렇게 색깔로 예쁘게 좀 칠해놓으면 눈에 확실히 뜨겠죠? 할 수 없다.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오픈 핵심입니다. 오픈 핵심은 안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픈에시는 컨센서스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픈에시는 컨센서스가 불필요합니다. 왜냐니까 아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떤 환경이길래 도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아무도 이렇게 데이터를 위조할 수 없는 환경이 구성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아무도 데이터를 위조할 수 없는 환경이 가능한가? 아무도 데이터를 위조할 수 없는 환경을 구현하는가? 그것이 오픈에시 플랫폼. 그러한 환경이 오픈에시 플랫폼. 즉 하늘을 땅속으로 땅속의 하늘을 만든 것. 땅속의 하늘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드는 것과 같다. 이 땅속에 있는 하늘을 비행기가 날아다니듯이 데이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그냥 하늘이 아니라 땅 속에 옮겨진 하늘 터널이죠. 진공 터널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되는 거죠.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그냥 하늘을 우리가 땅 속에 옮겨서 오픈 대시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비행기 제4대 세대 비행기를 우리가 구현을 했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 하늘을 땅속의 진공 터널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존의 웹, 인터넷이죠. 기존의 웹을 전혀 새로운 형태의 웹, 진공 상태의 웹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전혀 별도의 웹을 하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도 데이터를 위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공 상태의 웹, 그죠? 진공 터널과 같은
어떤 새로운 웹을 구성을 합니다. 그것이 스페이스 웹이 되고 여기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로서 펑션을 구하는 겁니다. 비행체, 비행체로서 펑션을 구현을 자 구성을 합니다. 이게 OPF 펑션들입니다. OPF 펑션들 대략 10만 개 정도 이상의 펑션들이 구성될 겁니다. 펑션들 그리고 이 펑션들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펑션들이 각각의 펑션은 각각의 데이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스테이트의 변화를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트 체인지를 매니지먼트 하게 됩니다. 매니지먼트 하고 변화되는 데이터마다 그죠? 체인지드 스테이트로 얘기해 드릴까요? 체인지드 스테이트. 어저께 성적이 얼마였는데 오늘이 얼마고 어저께 영어 성적이 얼마였고 오늘 뭐 수학 성적이 얼마였고 뭐 어제 은행의 잔고가 얼마였고 오늘은 얼마였고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이트 계속 변화하는 스테이트잖아요. 여기서 해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견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견우가 만들어낸 해시 그죠? 견우가 해시를 만들어내면 이것을 위빙을 하죠. 짜는 거예요. 두 가지로 짭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time in the order 시간적으로 짜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짭니다. space 그러니까 time in the order 혹은 뭐 space spatial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적으로 짜죠. 이거는 이제 horizontally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vertically vertical 혹은 horizontal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데이터 순서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도 데이터를 위싱, 위브 짜는 거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짜나가는 거예요. 이게 직리의 역할이죠. 이걸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오픈 대시라고 하는 제4의 어떤 항공 시스템 항공산업 제4세대 4세대 항공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블록체인 관련해서 적용한 것이 오픈 해시라고 하는 거죠. 오픈 해시 플랫폼이 됩니다. 이것이 진공터널 같은 새로운 웹이 구성되고 펑션을 구성을 하고 이 펑션들이 끊임없이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관리되는 스테이트들을 직례가 짜게 되면 이 스페이스 웹 속에는 아무도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글자가 너무 작네요. 결론 No one can lie in the space web. 누구도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There is no need to reach a consensus. 어떤 데이터가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우리가 도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오픈 해시 플랫폼의 핵심 사상입니다. 요거 한 문장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짓말할 수가 없고 따라서 컨센서스에 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 스페이스 웹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느냐는 거죠. 기존의 웹이 아니라 그럼 기존의 웹에서 작성된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는 그럼 기존의 웹과 스페이스 웹 간의 상관관계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거는 기존의 웹과 기존의 웹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기존의 웹 www죠. www와 새로운 웹 스페이스 웹이죠. 웹 스페이스 웹 저희가 알고리즘을 구성합니다. 간의 관계는 뭐냐는 거죠. 관계는 무엇이냐 이거는 하늘과 머리 위의 하늘이죠. 머리 위의 하늘 이전의 비행기가 이동하는
하던 매 이걸 미디엄 매체저입니다. 매체이크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매체왕. 머리 위의 하늘과 땅 속의 하늘. 진공 터널이죠. 의 관계와 같습니다. 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해를 하려면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픈 대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행기, 4세대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기서 이 오픈 해시라고 하는 오픈 해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이 유도되기 때문에 그래요.